뭔가 비밀스러운 그 면접 제의가 들어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뭐지? 이러면서 변호사님 이름도 안 가르쳐주고 묻지마 면접을 보러 한번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비리 터져가지고 이제 혹시 퇴근? 퇴근이 뭐야? 저녁이 있는 삶 같은 건가? 아 이거 지금 야근하는 거. 나도 같이 하게 됐어. 그러니까 처음에 변호사 할 때는 되게 열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기필코 무죄를 받아내고야 말겠어 막 이러면서 막 그 현장에도 막 가서 막 살펴보고 막 사진도 찍어보고 리서치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점 안 돼요. 근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한 것 같아요. 진짜 영상이 이렇게 다 못 담는 것 같은데. 그렇죠. 실제 가정폭력 네. 하는 거 보면은 더 이것보다 훨씬 심한 것 같아요. 드라마가 다 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렇죠. 드라마가 미화된. 네. 더 내보내면은 너무 이렇게. 아, 이게 미화된. 네. 시청자들이 보기 불편할 정도니까. 그리고 요즘은요 일방 폭행보다는 쌍방 폭행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맞고만 있지 않고 같이 이제 한 대 맞으면은 왜 때려 하면서 같이 이렇게 잡고 흔드니까 그럼 보통 쌍방 폭행으로 이제 입건되어서 오시죠. 그럼 어느 한쪽의 유책성을 보기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보니까 그래가지고 결혼 늦게 했죠. 그래서 결혼 못하신 거 아니에요? 저요? 아, 산재. 너무 이런 사건을 저도 많이 봤어요. 아, 험한 일. 그러니까 약간 변호사하고 사무장하고 이런 일 하면은 몰라도 되는 세상 밑바닥에 있는 더러운 일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간 멘탈이 강하지 않고서는 조금 버티기 힘들죠. 특히 이혼 사건, 가사 사건 하면은 네.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실제 너무 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나한테 왠지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제가 얼굴만 보고 결혼했잖아요. 아,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교도소를 실제로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정당한 방법을 통해. 네, 저는 전과가 없고요. 제가 교도소를 들어가 보셨다고 하니까. 들어가진 않았고, 이제 구치소에 이제 접견을 하러 간 적이 있죠. 구치소는 선 확정되기 전까지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분들을 수용하는 그런 시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구치소 접견을 가는 경우는 이제 구속된 피고인 재판 준비를 위해서 다음 재판 어떻게 준비할지 가족분들이 꼭 전해달라고 하는 분들. 여자친구 편지 전해주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동달한데? 접견은 좀 더 이렇게 횟수가 더 많고 가족 접견 같은 거는 오히려 그것보다 더 제한되어 있어요. 변호사 접견 같은 경우 재판 준비를 위해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로 보니까 그 횟수에 제한이 크지 않거든요. 저기 앉아있는 피고인과 그 공범의 폭행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범죄 집단이 되어가는 탈북자들. 굉장히 편파적인 그런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가 이제 실제로도 있는가. 진단서와 관련해서 2주 전에 똑같은 말을 법원에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환자의 주관적인 진술에 되게 의존해가지고 의견을 표명하는 그런 서류잖아요. 제가 좀 덤벙대는 성격이라 막 지나가다 턱 부딪히면 멍 들거든요. 병원 가가지고 저희 남편이 저를 때렸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2주 그냥 나오거든요. 이 진단서만 봐가지고 상해가 엄청 성립되는 거라고 이제 비춰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입증도 별개로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저도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예전에는 진단서에서 그런 말을 못 봤는데 네. 요즘 들어서 진단서에 남편한테 맞음 이렇게 해주고 과로 해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말함 이렇게 의사들도 책임을 예, 확실하게 하는 거죠. 환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예, 맞아요. 그런 게 이제 요즘엔 기재가 되어 있는 예. 분위기. 그거 악용하는 사람들이 예, 막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진단서를 얼마나 신빙성 있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점을 현실 고증하셔서 드라마에서 재현하신 것 같았어요. 저 이게 외람된 말씀인데 재판장님 혹시 풍산유 씨 아니십니까? 재판장님하고 저는 동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변호인들은 할 말 있으면 손 들고 말하세요. 실제로 만약에 이런 판사님 존재한다고 하면 기피 신청 이런 거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 너무 차별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재판관 교체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안 하세요. 밥을 만약 얻어먹었다가 자기들 잘못될 수 있으니까 판사님들이 사주세요 저희를. 결혼을 하시니까 축하한다고 축의금을 이제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 축의금은 내가 결혼할 때 받았던 축의금의 액수가 돈이 돼. 그런데도 엄청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조심스러워 하시고. 그래서 축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꼭 밥을 사줘야 된다면 서 자꾸 약속 잡아라고. 그런 직업적인 고충이 있네요. 네네, 고충이 있죠. 변호사들이 1년에 한 번씩 법관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익명으로 해가지고 이 판사가 뭐 조정을 강요했는지 뭐 태도가 품위가 없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설문을 받거든요. 서비스 만족도 조사. 아, 저는 약간 교수 평가 같다고 느꼈어요. 네, 네, 아, 예, 교수 평가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청취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계세요. 변호사들 편들어 주듯이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는 법정 외에서 소정 외에서 이렇게 변론하는 부분에 나는 안 들은 걸로 하겠다, 나는 이런 변론을 안 했다, 엄청 반응하시잖아요. 너무 판사님 리얼하게 연기 잘하시는 거예요. 판사님 연기를 이분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이렇게 법정 외에 변론하면은 좀 문제가 되거든요. 이건 약간 희화화된 희화화라기보다는 과장이 과장된 거죠. 네. 조금 과장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의뢰인이 사건을 이런 식으로 재판하던지 망치는 이유가 피고인이 한 짓이 아니라더니 즉 법정에서? 네. 이게 그런 내용이 나오나? 아 맞다. 순 거짓말. 있으시는 눈에서 보니까 답답한 생각만 들어. 어떻게 항상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뭐 연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피고인이고 특히 구속된 경우라 한다면은 내가 낸데 이러면서 목소리 막 높여가지고 이렇게 자기 변론 하시는 분 잘 없고요. 죄송합니다. 요 모드. 요 모드로 진행하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의외로 잘 없어요.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분이 직접 출석하지 않으셔도 변호사가 출석하면은 본인이 출석한 것으로 간주해서 재판 진행되거든요. 꼭 필요하신 경우 아니라고 하시면은 굳이 법정에 출석하셔가지고 법대에 같이 서서 변론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조언 드리죠. 자기한테 불리한 사실을 자백하시는 그런 당사자분이 있으세요.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당사자가 그 실체관계를 더 잘 안다고 생각하고 묻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때린 건 맞는데요. 열대 아니고 3회밖에 안 때렸거든요? 막 이런 거요. 그럼 진짜 곤란한 거예요. 안 때렸다고 했는데. 예.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네, 우리 개항심 언니 같은 경우에는 특별 양형 인자. 그러니까 죄책까지는 성립이 됐지만 이분은 초범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설령 뭐 있더라도 이게 동종전과인지 아닌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또 범행 동기가 어떤지, 그러니까 얘를 진짜 뭐 때려 잡아가지고 돈을 뭐 갈취해가지고 뭐 특정적 고의냐, 아니면은 뭐 미필적 고의냐, 행위 막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했느냐, 이런 전체적인 사정도 본다는 거죠. 범행 동기와 행위 태양 이런 걸 본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요한 부분이 이제 자수 이런 경우에 먼저 판결을 받았던 그 공범 같은 경우에는 양형 사유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범이라고 해서 동일한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 이 사람이 근데 도주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네. 자수를 하긴 네. 했지만 몇 년이나 도주를 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의아하긴 하더라고요. 네. 네. 원래 집행유예할 때 있잖아요. 피고인을 집행유예 3년에 처한다 이렇게 안 하고요. 피고인의 실형은 몇 년 몇 개월이다 뭐 이런 참작 요소가 있으니 피고인을 3년에 집행유예 처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비밀스러운 그 면접 제의가 들어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뭐지? 이러면서 변호사님 이름도 안 가르쳐주고 묻지마 면접을 보러 한번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비리 터져가지고 이제 부터 벗으신 그런 사무실이었어요. 혹시 우리 너무 맞죠? 자체 편집 없이 너무 이상한 말 다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대로 진실을 다 까마시고 있다 지금. 우리 명예훼손 고소당하는 거 아닌가?